있죠. 길이상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당연히 FD 쪽이 훨씬 더 길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그라운드에 닿는 면적도 이게 훨씬 더 작고. 자, 요 두 가지 중에서 요게 지금 HG에 들어가는 인솔입니다. HG 인솔에는 FG와 다른 점은 뭐냐, FG 인솔에는 여기에 락다운 시키는 발가락과 발 사이를 그 공간을 메꿔주는 요소들, 그 다음 뒤쪽에 힐 카운트를 고정시켜주는, 움직임을 막아주는 요 그 홈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웃라인이 이렇게 튀어나올라 있는 부분들이 제공되지만, HG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 HG 모델에서는. 그게 없이 그냥 되어 있고, 여기에 구성을 하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HG고, 이게 FG인데요. HG인 경우에는 요 제품과 다르게 인솔의 형태도 다릅니다. 만져보면 미세한 쿠셔닝도 차이가 있어요. 네. 쿠셔닝이 어떤 게 더 낫느냐? 기본적으로 AG가, FD 쪽이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스터드가 주는 딱딱함들이 오히려 더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크게 차이가 날 만한, 느낄 정도는 아니다 하는 거. 그 정도. 신발의 무게는 FG 기준으로 약 230에서 240g이니까 경량화를 성공시키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팟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미니멀라이즈 시키고 그런 걸 추구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새로 추가된 요소들, 신발 내부에 추가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무게를 확 줄이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 못하다. 네. 시간이 지나면 텍스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이키는 펴지지 않냐? 제 생각에는 이 코파인 경우에 아웃사이드 쪽이 펴질 가능성 거의 없어요. 여기는. 이쪽은 미세하게 오래 신으면 발볼에 따라서 발이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신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미세하게 펴지겠지만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텍스처가 축 퍼져서 보기 싫을 정도가 된다.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펴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신발의 외양상. 자, 그 다음에 AG 모델인데, 뭐 AG 모델도 사실은 크게 그 차이점은 없어요. 차이점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예, AG는 똑같이 FG랑 여기 있는 락다운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이 미드솔 를 비교를 해드리는데, 미드솔을 보면 보시다시피, 예, 안쪽이 잘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AG와 FG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어서 큰 차이가 없고, HG인 경우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이 다 세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차이가 있느냐. 이 제품인 경우에, 그, 인솔을 뺀 다음에 손을 넣어서 바닥을 요렇게 만져보면, 이제 카메라로 잡을 수가 없는데요. 요렇게 만지면, 요게, 보시면, 요게 인솔에 작은 구멍들이 쭉 있는 게 보이시죠? 이 구멍들이 있는데, 이 구멍들이, 요걸 만져보시면 안쪽에 도돌도돌도돌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쭉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한 이까지까지가. 그게 뭐냐, 요소가 여기에 있는 구멍들의 그 홈들, 요 홈들의 그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요 구멍 사이로 다 맞춰서 끼워져거나 하면서 신발 내부의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이 락다운을 하기 위해서 거의 신발의 전체에 걸치는, 뭐 거의 전 요소에서 다 발이 흔들리지 않을까, 발이 닿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 거기에는 다 이런 식의 처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이런 점은 사실은 좀 놀랍다고 할 수 있겠죠. AG도 이렇게 만져보면, 요게 AG죠. 요 AG. 요 AG 인솔도 여기에 보면 구멍들이, 작은 구멍들이 쭉 있고, 대신 안쪽에서 만져보면
작은 점들 올록볼록하게 그 엠보싱처럼 튀어나오도록 쭉 만져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홈들이 이 신발의 홈과 맞물려서 마찰력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품을 만들 때 아디다스가 다양한 형태로 그런 걸 구성을 했나. 다만 HG에서는 그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인솔의 모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HG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들맨들해요. 평평하게. 이런 요소를 감안을 하면 FJA가 더 낫나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그라운드를 찾아가시고 두 번째는 라스트 모양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하셔라. 자, 그 다음 텅을 보면 이 텅은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뉴발란스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약간의 스웨이드성을 소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에 지금 팟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어쨌든 두 개의 그 팟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도 밑으로도 두 개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공에 타격이 되는 스트라이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스트라이크 면적에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뭐 사실상 그 디자인 요소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이 코파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락다운을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기술들이 다 동원됐다. 그러니까 파트별로 축구화를 구성하는 파트에 있어서 어퍼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라이닝 그 다음에 패딩 그 다음에 인솔 그 다음에 미드솔 바닥면 이런 점을 통틀어서 신발을 락다운 시키도록 하는 요소들이 다 고려된 제품이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발의 감각이 다른 어떤 제품보다 축구 공과의 밀착이 될 때 그 직접적으로 사실 팟이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의 접촉에 관련해 있어서의 그 볼 필이 소위 말해서 볼 컨택이 됐을 때 터치감이 저하될 수가 있지만 팟이 사용된 부분들은 그 부분들 공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을 실제로는 다 피해서 위치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쪽 뒤쪽 부분에 실제로 우리가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발바닥에 들어가 있지만 바닥면에 오돌토돌하게 만든 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시집 닿는 면적은 아니죠. 여기에 팟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인사이드와 인프론트를 절묘하게 피해서 팟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웃 쪽은 아예 공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팟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터치감을 그 외를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가죽을 통 가죽으로 아예 가공이 된 상태처럼 되어 있어서 이 상태에서는 공과의 접촉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이런 다양한 엑스레이 폼이라든지 이런 두터운 형태 폼을 배제를 했기 때문에 공과의 접촉 시에 터치감이 더 좋아졌겠죠. 왜냐하면 라이닝이 패딩 같은 것들이 최소화되어 있는 형태니까 그러면서도 높은 홀드성을 유지하고 다만 개인에 따라서는 이 지금 그 요 제품인 경우에 요 그 이거 뭐죠? 플러스 제품인 경우에는 여기에 바깥쪽으로 U-쉐이프처럼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져 있죠. 이 부분들을 아디다스에서는 발의 바깥쪽 면, 그러니까 발 축구화를 신고 움직일 때 발의 외쪽으로 발목 쪽 부분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유연성을 조금 더 확보시키기 위해서 프라임 니트에서 절개 구조를 이렇게 해서 발의 홀드 하는 거를 적게 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아디다스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높은 그 뭐죠? 카라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이 제품의 개념과는 컨셉상으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올리고 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나온 축구화에서는 다 커팅을 해내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발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도록 외측의 움직임을 특히 쏠리는 쪽에서 더욱 제약이 없도록 한다. 그런 컨셉이니까. 그거를 보면 아디다스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든지 이 축구화 갖고 있는 특성들을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화 시킬 때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 다만 이 제품인 경우에 이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의 높이가 각 개별적으로 발목을 이렇게 신발을 하게 되면 그 복숭아뼈 소위 말하는 그 복숭아뼈에 걸리는 위치가
개인에 따라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거에 한해서 낮으신 분들 복숭아뼈가 그래서 쓸리시는 분들은 이 추가 모시는세요. 왜냐 여기가 굉장히 하드해서 직접적으로 쓸림 현상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축구화는 비교적 무난하게 신을 수 있고 요 제품의 라이벌 제품이라고 하고 있는 TM4-8과 비교를 하면 TM4-8이 주는고 있는 편안한 착화감도 큰 장점이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에 가죽이 굉장히 지나치게 부드러워지는 점을 고려를 하면 두 제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나이키의 TM4-8 레전드 제품을 기능적 측면, 실용적 측면에서 압도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TM4 천연 캥거루 가죽 축구화에 대한 그 어떤 그 선호도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갖고 있었지만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셨 분들은 특히 이제 그 부분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처음에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죽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편견, 선입견, 그 다음에 홀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상에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천연 캥거루 가죽으로 락다운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네메시스다 아니면 베이퍼다 아니면 뭐 베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 제품들 대부분이 플라이니트라든지 그런 소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축성 그런 걸 통해서 발이 랩핑을 시킨다 그런 컨셉으로 축구화를 쭉 만들어 왔다고 하면 코파센스에서는 천연 캥거루 가죽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런 물론 스트레치성을 넣는 부분적으로 넣어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하는 퓨전 스킨을 적극 활용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캥거루 가죽 어퍼를 가지고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있어서 아디다스가 보여주는 이 팟을 여러 형태로 배치를 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팟의 배치는 아디다스 샤인펠트 공장에서 그 선수용 커스터마이징 제품을 디자인하는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수들의 개인 요구를 들어줄 때 어떤 부분이 뜨니까 그 부분을 메꿔달라 어떤 부분을 덧붙여달라 이런 것들 요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보여드렸던 카가와 신지의 모델을 보면 신발 내부 안쪽으로 여러 가지를 했죠. 그 실제로 어떤 그 아디다스나 나이키에서 축구화의 특정 선수들의 라스트를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라스트라는 건 이제 개인의 발에 속고무장을 뜬 다음에 그거를 나무 형태로 깎아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거기에다가 여러 형태로 2mm 두께로 어디 부분에 뭘 더 붙여라 그런 것들이 쭉 요구사항들이 라스트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선수 기록에 다 적혀 있고 바로 거기서 착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각 개별 선수들이 라스트를 자기 발에 맞게 만들어서 줌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신발의 안쪽에 어느 부분을 2mm 정도 두께로 더 두껍게 해달라 아니면 안쪽에 뭔가를 패딩을 해달라. 그래서 본인의 발에 완벽하게 밀착시키도록 하는 컨셉. 그거를 아마 캐치를 해서 제품에 상용화시킨 거, 실용화시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센스 제품은 아디다스가 그동안 쭉 만들었던 어떤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밴드를 들어가 있는 코파에서 물론 그 플러스 모델에서는 여전히 끈이 없는 모델이긴 하지만 끈이 있는 신발로 다시 돌아오고 통 분리형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캥거루 가죽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이드 쪽에 캥거루 가죽 자체 아니면 사이드 쪽에 인조 퓨전 스킨의 어떤 그 성능들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서 여기에 높은 텐션을 유지하도록 이 가죽 사이드 어퍼가 해서 홀드성을 굉장히 높여줬다. 그 측면만 하더라도 이 코파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 코파 센스를 보고, 그, 제 나름대로 분석했던, 내용들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는, 구매를 하시게 하시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핏이 존재한다는 거, 라스트가.
그러니까 와이드 핏이나 레그 스탠다드 레귤러 핏이 아니라 이거는 미세한 라스트의 차이가 실제 발 개인의 발 모양에 따라서 약간의 착화감 차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거 신어보시고 두 번째는 자기 본인들이 맞는 그라운드 환경 대부분의 뭐 사실 천연잔디에서 사시는 분들 별로 없겠죠. 근데 사실 이 천연잔디 FG가 아니더라도 스터드 소위 말해서 스파이크가 있는 것들은 어쨌거나 그립성이 확립이 되니까 그러한 그립성 확보가 스터드가 있는 제품은 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뭐 정기적으로 뭐 그 프로 선수들처럼 매일 인조조 천연잔디에서 훈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면 라스트가 많은 쪽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에 맞는 그라운드 환경을 고려하셔서 인조와 천연 뭐 어떤가 하더라도 HG 그러니까 완전한 모래땅에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HG가 그게 아니라 혼용으로 가야 된다 하면 당연히 또 이쪽으로 가야 되고 모래를 어쨌든 해서 모래땅에서 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FG와 IG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시면 안 돼요 우선 그래서 이 HG로 가셔야 되고 인조 구장에서 내가 차용을 하는데 인조 구장에서 이 AG 전용 인조 구장 차종 모델과 HG 모델이 있는데 핏은 HG가 낫다 그러시면 인조 구장에서도 역시 HG로 가시라 왜냐하면 핏이 잘 안 맞는 경우는 그라운드의 이 스터드의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한 발의 통증이라든지 발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어퍼를 우선 맞추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스터드를 찾아가시라 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파 모델의 여러 가지 면들에 걸쳐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정도 설명이면 뭐 국내외 어느 리뷰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자세하게 이 팟의 기능성. 다만 지금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는 이 팟을 실제로 잘라봐서 칼로 잘라서 여기 안에 실제 있는 소재가 어떤 건가 하는 개인적인 궁금한 게 있지만 멀쩡한 축가를 다시 잘라서 확인한다는 거는 좀 뭐 쉽지는 않죠. 축가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진 제가 뭐 할 수 없어서 팟에 분명한 어떤 소재인지를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디다스가 만든 최근에 만든 2016년 이후 그러니까 17부터 나왔던 17, 18, 19, 20을 거치면서 코파가 추구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완성도가 높은 축가가 하나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즉각 그 사용을 하시더라도 캥거루 가죽이 주는 이점을 그대로 다 누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하더라도 어퍼의 허물어짐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점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방수 테스트를 했을 때 물의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점 단순하게 잠궈놓은 상태에서는 물이 전혀 5분이 지나도 캥거루 가죽 안쪽 스며들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축구화 그리고 스터드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을 선호하시는 분들 특히 미즈노라든지 맥스플라 이런 제품들 이미 사용해 주신 분들은 또 한번 뭐 여유가 있으시면 이 코파 쪽 제품도 반드시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 발매된 코파 센스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